아름답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유권자들의 축제가 시작되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염원한 희망의 선거, 축제의 선거, 화합의 선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만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선거 58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상황실이 문을 열었다. 또한 선관위는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철저히 단속하면서 선거관리 전반에 걸쳐 법규 준수와 사건 사고 예방을 위한 반복 확인 점검을 강화해 나갔다. 투표 실무 담당자들 역시 각오를 다졌다. 전국 선거 담당 공무원들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그리고 제외투표 실무 담당자들은 절차 사무와 선거 장비를 시연하며 완벽한 선거 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공정선거! 하나, 우리는 안내 예방활동을 함에 있어 4,500여 명의 공정선거 지원단은 발대식을 통해 선거법 위반 행위 위반 단속을 위한 결의를 다졌고 사이버 선거범죄대응센터와 인터넷 선거보도심의위원회 그리고 포털사 등은 인터넷 불법선거운동 사전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며 아름다운 선거 만들기에 동참했다. 설현 씨와 지상파 3사 아나운서 등 아름다운 선거 홍보대사들은 총선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며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사전 투표 절차와 개표 과정을 유권자들에게 공개한 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선거 서비스 제도도 선보였다. 뜯어내면 색이 변하는 특수 봉인지를 투표함에 부착해 철통 보안을 약속했고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없앤 투표용지를 선보여 무효표 발생의 가능성을 줄였다. 그리고 선상 투표 신고 후에 귀국하는 선원들도 투표 참여가 가능하도록 투표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손목, 팔목, 입을 이용해 기표할 수 있는 기표 용구와 휠체어용 기표대 등도 개발해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 편의를 확대했다. 민국 씨는 태어나서 오늘 처음으로 투표를 하는 발달 장애인입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국내 최초로 애니메이션 영상이 수록된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4개 국어로 변기된 투표 홍보 안내문을 특별 제작해 다문화 이주 여성들의 투표도 유도했다. 서울에서는 선거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고 모든 세대의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선거를 위한 화합과 축제의 장도 전국 곳곳에서 펼쳐졌다. 또한 허심탄회한 토크 무대를 마련해 바람직한 선거 문화를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했다. 인천에서는 마라톤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하나가 되어 축제의 선거를 즐겼고 창원에서는 야구 팬들이 사전 투표를 경험했다. 3월 24일 혼란스러웠던 각 정당의 공천이 마무리되며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졌다. 더 크게 써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253개 지역구에 944명이 후보로 나서 평균 경쟁률 3.7대1로 집계되었다. 3월 30일부터 4월 4일까지 전 세계 113개국에서 제외투표가 실시되었고 4월 8일부터 9일까지는 국회의원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진행되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의 유세열기는 더더욱 뜨거워졌고 유권자들 역시 흥겨운 축제의 현장을 함께 만들어갔다. 투표를 마친 박 대통령은 4월 13일 드디어 행복한 대한민국의 희망을 담기 위한 국민들의 선택이 시작되었다. 전국의 유권자들은 신중하게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며 축제의 기쁨을 만끽했다. 선관위 선거 상황실은 투표 마감 이후 각 개표소로 이동되는 관내 사전투표함 CCTV 통합 관제소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오후 6시 투표가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58%. 유권자 4,210만 398명 중 2,443만 2,53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전국 6만여 명의 개표관리 요원들은 육안 확인이 가능한 심사 개수기 등을 통해 개표 작업의 정확성을 높였다. 다음 날 새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었다. 제20대 총선 개표 결과 새누리당은 122석,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8석, 정의당은 6석을 얻었다. 이번 선거로 16년 만에 여소야대 국회가 탄생했고 20년 만에 3당 체제가 구축되었다. 앞으로는 잘하지 않으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교체될 수 있다. 지지는 얼마든지 철회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20대 총선은 국민이 직접 만들고 체험한 선거였다. 19대 18대 막 그런 식으로 그냥 일을 한다면은 다음 아마 21대에는 혹독한 또 대가를 치르지 않을까. 정책 대결 통해서 정당 간의 차별성을 느끼고 자기 위치에 있는 그 역할을 좀 충분히 책임감 있게 하자. 그러면 아름다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대 국회. 이제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 화합의 길을 걸어 희망의 민주주의를 담아내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때이다.